그래갖고 시장에서 성공해서 이 독점적 위치에 오는 것이 뭐가 문제냐. 네. 이게 이제 시장 질서의 자유로운, 뭐,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문제는 독점적 위치에 올라선 이 기업들이, 네, 우리 이제 시장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생포, 또 행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힘들,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.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작할 때 배달을 열어보면 이렇게 페이지 상단에 이제 노출 광고를 하게 되는데, 네, 이 노출 광고의 수입하고 가맹점 판매 수수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어요.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가다 보니까 이 수수료는 좀 폐지해 볼게, 대신에 입찰식 광고를 좀 해볼게. 즉 이야기하면 이제 광고 입찰을 받겠다는 상대기를 해야 했습니다.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5만원짜리 정액제 광고이주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, 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이 페이지에 광고를 배치지 않은 이 수수료 광고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입하겠다.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8만원짜리 울트라콜 광고를 늘리겠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정책을 바꿔요.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. 그래서 이제 요가 좀 넣는 거죠. 그 다음에 노기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계속 올려왔어요.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5.5% 중간에 10%를 올려요. 지적되는 부작용들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, 부작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? 글쎄요, 요 최근에 코로나 19 이 재난 상황에서, 네, 이 배달에 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분명히 커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이번 재난 상황에서 보면 인식이 상당히 다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수요일도 논란이나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이런 판매량이 500% 이상 됐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전용 기능이